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유튜브 민턴트립 담당 작가입니다. 아, 작가분도 있으시구나. 아, 예, 저희 좀 스케일이 커가지고. 큰 유튜버였구나. 아이고, 엄청 크죠?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한데. 고려학계 50년인 두 놈이 펜타대회 패배를 복수하러 갑니다. 근데 보니까 펜타대회에서 변두리님한테 지신 거예요? 빅민턴님한테 지신 거예요? 대패하신 것 같던데. 빅민턴한테 졌습니다. 빅민턴님이 지금 이 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복수 안 될 거라고는 하시던데 혹시 각오가 어떠세요? 아, 복수가 안 된다? 그때 좀 간지러웠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빅민... 보이가 없네. 오케이. 아, 그날은 이제 빅민턴님이 잘했다기보다는 네네. 제 파트너인 그 오른손잡이인 놈이 네네. 너무 묻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빅민턴님은 오히려 오른손잡이님이 더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빅민턴님이 구력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나 보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그 변두리님은 그 혹시 상대해보신 적 있으세요? 쉽죠. 아, 쉽구나. 아, 요새 조금 뭐 저희 긴장감도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잘 친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 본인이. 그 어렸을 때 그 랩에 안 되던 애 이렇게 좀 쳐주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변두리님한테 좀 전달을 해주세요. 그 옛날에 그 딱밤 놔주는 형님이 간다고. 이마에다가 밴드 하나 붙이고 오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네요. 저번에 참패를 하고. 나 많이 지쳐 보이니? 저번에 뺏겼죠? 저번 주에 우리 아산 세티와 라켓을 2-0 뺏겼습니다. 이번에도 뺏긴다면 빅터에서 계약해지는 하진 않겠지? 네, 전화 왔어요. 저 똑바로 좀 하래요. 빅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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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빅터 과장님 그랬어. 아,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네.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빅터! 민턴 트립을 찍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희 덕호 사장님, 이동성 코치님 대신해서 오늘 유승 코치님이 해설과 심판으로 나오셨습니다. 저희 민턴 트립을 저희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아미노리진에서 또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밑에 저희 응원 댓글 해주시면은 두 분께 두 팩씩 더 보내드릴 거예요. 잠깐만, 이것도 보내주시지 않아요? 자, 저희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신발 탈취제 슈에이트. 슈에이트. 자, 이거 저희 썼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저번에 저 운동하고 썼는데 이게 가루잖아요, 분말가루. 네. 분말가루가 더 흡수가 빠르대요. 그냥 스프레이보다는. 아, 확실히 그 쾌적해. 네. 냄새가. 맞아. 저희가 그 쓰는 장면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강추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잖아요. 발 꿉꿉할 때. 필수야, 필수. 네. 자, 그리고 이제 참가자를 또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이번 참가자는요, 저랑 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전국대회 30대 A조를 항상 나오면 대패를 해요. 형 거의 못 이기잖아요. 아, 나 맨날 졌지. 대회 그냥 기부 아니야, 형. 근데 우연치 않게 엄청 큰 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팀을 이겼습니다. 에? 1승을 했어. 형한테 졌다고요? 그분들이 복수한다고 이번에. 아, 진짜요? 신청을 하신 거야. 아, 근데 저 그분이 뭐 파트너 탓을 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좀 더 약했거든. 네요? 아직 안 오셨지? 자, 그리고 우리 오늘도 도와주실 저희 편파 해설과 편파 심판을 봐주실 코치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어땠나요? 아, 제 해설 어땠어요? 해설이요? 네. 깔끔하시던데요? 괜찮아요? 근데 좀 말이 많으시긴 했는데. 좀 줄일게요. 그리고 이번에 저 해설해 주실 분, 같이 심판 봐주실 분은 사실 저희 선후 후배 관계죠? 아, 네, 저희 선배님이세요. 당진, 당진. 잘 알죠. 우리 그 배드민턴의 명문. 메카. 당진. 네. 네. 그 선배. 그 덕콕에서 저희 코치님인데 365일 중에 365일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366일. 366일. 아, 집이네요. 거의 집이죠. 여기서 네. 거의 먹고 자고 살아요. 네. 유승우 코치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셨나요? 참가자분들.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 네. 오셨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 들어오라고 하시죠. 네. 다음부터 작가님과 피디님 홍보하고.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박수 치지 말고 일어나시면.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저한테 전국대회 1승을 안겨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구력이 무려 28년이랬나? 30년이 됐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저한테 지신 분. 둘 다 졌는데? 아, 근데 네. 같이 나오셨어요? 네. 아, 대박이네, 그러면. 진짜 백수전이네. 아, 전화 통화해서 파트너님과 그렇게 하시더니. 근데 그 파트너 또 데려온 거야? 서력해야죠. 서력. 진짜 사람 별로다.
아, 저는 이분이 사실 저의 은인이거든요. 전 영원히 평생 30대 A조는 1승은 끝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첫 A조, 처음이자 마지막. 그... 저 지금까지 A조 나가서 저기 1승 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 어... 이분. 근데 이분이 사실 준장도 대회 나가셔요. 어... 맞으시죠? 돈 내면 다 나가죠. 돈이면 다 나가죠. 아, 사실 오늘 저한테 복수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혹시 이거 테러 오셨나요? 아, 저는 이거보다는 네. 복수가. 아, 복수가. 네, 복수가. 사실 그때 대회 때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희범이가 잘해가지고. 아, 제 파트너요? 네. 아, 그날 이분이 더 잘하셨던. 오늘 지면 변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제가 진짜 밑으로 받는 거야. 아, 소개를 안 했네. 오늘 신청한 저의 닉네임은 구력만 28년. 구력만. 구력만. 실력만 말고. 구력만. 길게 했네요. 쓸데없이 그죠? 아, 다음 참가자분들 해설을 위해서 좀 닉네임을. 저번에 저자 금강불괴. 양산광인. 와, 뭐 그래. 각오는 이제 펜타 대회 때의 그 패배 그걸 이제 서력하기 위해서 왔다. 빅민턴을 오늘 스몰민턴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각오로 왔습니다. 예. 저는 닉네임은 이제 오른손잡이고요. 오늘 임하는 각오는 어차피 한번 접었으니까 두 번 저도 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임하겠습니다. 아, 두 번 지로 오신 거죠, 그럼? 네네네. 두 분의 각오가 너무 다른데. 한 번은 복수, 한 번은 두 번 지로. 두 번 뭐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아,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이유가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아, 뭐 오신 거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때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어서. 아, 왼손잡이는 아니시고요? 네. 아, 오른손잡이를 해놓고 있다가 시합할 때 왼손 쓰는 거 아니야?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합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시작할까요? 가시죠. 가시죠. 혹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맛있어. 경기 전엔 아미노리젠. 제가 저번 주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 그래? 해설한다고 빅민턴님을 너무 내가 쏴가지고 오늘만큼은 좀 제가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게 좀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변두리! 파이팅! 네, 오, 저기 오른손잡이라고 했는데 왼손잡이네. 아, 그래요? 오른손잡이님, 오른손잡이님은 왼손잡입니다.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구력만 28년이면 형이랑 저랑 합치면 거의 28년 되지 않나요? 거의 그 정도. 와, 구력 28년이래요. 근데 오늘 눈빛을 보니까 진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좀 칼을 갈고 온 그런 느낌 나요. 좀 네. 그리고 스매싱 때리는 걸 보니까. 조금 스매싱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때리는 것 같아요, 스매싱은. 지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조합이잖아요. 어떻게 뭐 빅변이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코스 공략은 약간 좀 가운데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운데. 왜냐면 그렇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아.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죠. 네. 오른손 포인트, 왼손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쉽게 이제 또 대각선 볼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왼손잡이니까 바로 직선 뭐. 그죠. 직선을 더 빨리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가끔 헷갈려요, 진짜. 오른손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백핸드인 줄 알고 쳤는데. 네? 바로 포인트예요. 대칭이 바로 날라.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빅민턴님이 후반부에서 점수 후반부에서 실수가 많더라고. 아, 그건, 지쳤는지. 그건 체력 때문에. 체력.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약점. 모든 구독자들이 알고 있는 약탄. 자, 오늘 경기는 구력 28년님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구력 28년님이시고 그리고 그 파트너분 왼손잡이지만 닉네임 오른손잡이로 나오신 오른손잡이님 이 두 분이서 오늘 빅민턴과 변두리코. 과 함께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빅민턴님에게 A조 경기 진 이력이 있어서 칼 갈고 나왔으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빅변 트립의 주인공들이죠. 지난주에 화끈하게 깨지고 이번주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작전을 새롭게 짜고 왔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설하면서 너무 많이 까가지고 이번주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빅민턴 변두리. 화려 안 해요. 화려. 변두리 퍼포먼스 없나요? 변두리. 자, 이거 1화. 자, 1화 때 한 이상 이 빅변 트립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진짜. 자, 그럼 토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받으신다고요? 네. 그럼 자리 어디 할까? 코트 얘기부터 할까요? 오케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빅변이 지난주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작전을 짜고 왔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난주엔 수비만 하다 끝났어요. 지난주엔 수비만 하다 끝났는데 이번엔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빅민턴님은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어요. 자,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승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민턴이 서비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변두리. 변두리. 아. 중간볼. 어, 지금 변두리님이 오늘 중간볼. 아. 오, 수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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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변두리. 그렇지. 스미스. 오. 그냥 구적 28년님과 오른손잡이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어, 그렇죠. 어, 지금 좀 수비가 좀. 빅민턴님이 한 연속 3번 정도 되는 푸시를 가볍게 받고, 어, 지금 두 분도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를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두 분 반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요. 다음부터 도전자님들은 좀 짧은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책을 하면 안 되죠. 전환 실수가 왜 나올까요? 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좀 욕심을 좀 부렸죠. 좀 힘, 몸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3대 0으로 시작합니다. 아~ 근데 지금 구력 28년님과 오른손잡이님이 초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동호인분들은 빅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요. 서비스. 자, 흐름 잘 끊었어요. 흐름 잘 끊었어요. 이 정도 구력에 이 정도 이제 급수면은 네. 중간볼 싸움이거든요. 아, 중간볼. 중간볼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에이조들은 거의 중간볼 싸움. 중간볼 싸움이죠. 서비스 넣고 어, 그렇죠.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오, 나이스. 오, 방금 우리 오른손잡이님이 빅민턴님이 무거우니까 그 역동작을 노려서 기술을 썼는데 기술은 잘 썼지만 살짝 중간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 있었죠. 변두리님 긴장하셨는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오늘 변두리님이 조금 몸이 지난주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좀 빅민턴님이 많이 무거웠다면 오늘 변두리님 좀 무겁습니다. 흐름 한번 끊어주고요. 오! 야, 변두리! 변두리! 그리고 날차 둘 빨리 자 스매시! 변두리! 오! 변두리콕의 강력한 스매시로 1점을 추가하죠. 확실히 우리 A조 경기를 보면은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변두리는 지금 지난주와 다르게 좀 다양한 코스를 섞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 아주 좋은 결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넣고 어떤 움직임 보여주실지. 아, 이거 실책하셨네요. 모든 서비스 실수는 아쉽지만 지금 쫓아가는 입장에서 한 서비스 실수는 더욱 뼈가 아프네요. 오! 오! 나이스 샷. 강력하진 않는데, 네.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 약해서 그런 거. 약해서 못 받았다.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네. 구력 28년님이 서비스 받습니다. 오, 잘. 지금 오른손잡이님이 살짝 힘이 들어갔죠. 그렇죠. 공이 낮고 빠르게 왔을 때. 저 정도면은 살짝 떨어뜨려주고 다시 네.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스윙을. 오, 그러면 오른손잡이. 지금 약간 보면 빅민턴님이 좀 지쳐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벌써 초반인데 너무 빨리 치신 거 아닌가요? 자, 지금 6대6 동점까지 따라붙었고요. 지금 오른손잡이님과 구력 28년님은 집중을 해야 되는 점수입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오케이. 빅민턴. 와, 지금 연속 4득점을 했거든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고요. 지금 구력 28년인가 오른손잡이님은 공격을 빨리 전환해가지고 공격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빅민턴님하고 저기 변두리코 저번 경기 때보다 좀 수비보다는 공격권을 좀 많이 이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때의 패배의 교훈을 반면교사 담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른손잡이님과 구력 28년님 보면은 변두리콕이 서비스를 넣을 때 대각 플레이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빅민턴님을 좀 흔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그런 좀 갖고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좀 어려워요. 어, 나이스. 아, 아주 너무 팽팽한. 어, 네네. 팽팽합니다. 지금 변두리콕 빅민턴이 지금 덕콕 유승우 코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죠. 조금 더 아쉬운 건 가운데로 좀 코스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공격을 좀 가운데로. 그렇죠. 가운데로. 너무 사이드로 빼면은 대치기 위험이 강하다. 아.
방금 시도는 좋았지만 엉덩이가 조금 빠졌어요. 이런 무거워서 부분,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코겟 레슨 받을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찬스. 좋아요. 네. 변두리. 6m. 변두리 나오고. 변두리. 오, 공수가 나온 거 같아요. 공수가 나왔어요. 오, 오, 이거네. 변두리. 이거 브리스. 오, 백핸드. 아. 방금 멋진 랠리 나왔습니다. 위기였다가 찬스를 만들었는데 네. 아, 다시 못 이어갔네요. 빅민턴님과 변두리님의 굉장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 잘 봤습니다. 인터벌 시간을 갔네요. 빅민턴 지금 벌써 네. 이제 빅민턴님을 위한 체력 안배죠. 급속 충전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충엔 아미노리젠. 직원이세요? 아, 창피해. 아, 에너지 차네. 아. 구독 28년님은 좀 유튜브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PPL, 자체 PPL 하시네요. 아. 구력 28년이면 오른손잡이는 별로 힘들어 보이질 않네요. 네, 반면 저기 빅변은 좀 힘들어 보이죠. 지금 양쪽 다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어핀 혹은 중간볼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권을 가져오는 팀이 승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올려주면은 올려주면 불리하죠. 오른손잡님. 상대를 두 번 흔들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오른손잡이님이 드롭으로 흔들어 놓은 찬스를 구력 28년님이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 조금 더 코스를, 스매시 코스를 가운데로 좀 뚫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으쌰! 지금 오른손잡이님 수비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 여유있게 받는 그런 느낌이고, 다만 지금은 사실 변두리님이 찬스볼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손잡이님 수비를 그냥 올리는 수비 말고 조금 커트를 하거나 좀 공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비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싸움에서 구력 28년님이 확실히 28년 구력다운 수싸움을 보여줬어요. 섭외 요청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변두리님 스매싱 파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서 이 정도면 잘 먹히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만들고 때리고. 지금 빅변의 포지션은 빅이 앞에고 변이 뒤거든요. 그렇죠. 빅 앞 변 뒤 이걸로 가야 됩니다. 변 뒤. 빅 앞 변 뒤 됐죠? 빅 앞 변 뒤. 어 변 스매시. 어 빅 뒤. 빅 뒤. 빅 뒤 안 돼. 빅 뒤 안 돼. 빅 뒤. 어. 와. 아 이번에는 빅민트님이 수비가 지금 저한테 수비 레슨 좀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중간적으로 수비만 시켰었거든요. 아니 확실히 두 팀 다 아미노리젠 먹고 나서 좀 더 파워가 생긴 것 같긴 하네요. 나이스. 아!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11대 13이면은 초반 점수를 충분히 메이크업 한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되고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안 끝나요. 수비가 안 끝날 때는 당황하지 말라. 아, 가운데 코스를 공략을 하고. 그 저기가 보니까 전이가 그 섬세한 느낌은 아니야. 전이가 섬세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려서 전이에서 우리가 먼저 섬세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빼는 거 말고 그냥 싸워요. 전이에서 빼는 거 도망치지 말고 싸우라고. 도망치면서 헤어핀을 하고 그 다음 거 올라올 확률이 커. 섬세하지 못한 사람은 올린단 말이야. 변두리가 뒤로 빠지고 빅민터님이 앞으로 앞변. 그렇죠. 그거 계속 유지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체력이 이제 다 온 것 같아. 변뒤 변디 비갑. 그거를 좀 진짜 파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변두리님이 빅변 파이팅. 어씨 뭐야. 작전 A 끝나고 햄버거 먹고 배고프다. 그리고 뭐야? 에너지가 딸릴 때 아미노리젠 먹고. 알았어? 에너지가 딸릴 때 뭐라고? 아미노리젠. 그렇지.
아, 창피해 죽겠어. 철판 깔어. 그냥 올라오면은 그냥 가운데로 누르면 되거든. 근데 저 형님이 잘하시네, 누르는 거. 타이밍이 안 맞아. 좀 다르지? 어, 타이밍이 안 맞아. 약간 오는 것보다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 똑같은 데서 완급이 있으니까. 내 쪽으로 올려, 난 수비 잘 되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강민철님이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하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볼! 나이스! 백민턴님이 사이드로 넓게 가는 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좀 체력적으로 지금? 좀 크니 커서 그런지 그쪽 볼이 좀 약하네요. 좀 둔해진 지금.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오! 백민턴! 귀중한 점수였어요. 롱 서비스를 스매싱으로 끝내서 더 벌어질 수 있는 순간에 좁혀주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서비스 넣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왼손이에요, 왼손. 아, 우리 바로 처음에 말했던 그렇죠. 거. 처음에 말했던 바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왼손. 이게 오른손잡이 왼손 조합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네. 저쪽이 분명 변두리는 백핸드라고 생각하고 대각으로 쳤는데 더 빨리 오죠. 포인트가 날라왔죠. 그렇죠. 지금 닉네임으로 속였어요. 오, 미션, 미션. 와, 좋습니다. 한 점씩 따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포지션은 변 앞 빅 뒤입니다. 누리. 아,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왼손. 네, 이것도 왼손잡이. 왼손잡이 바로. 지금 닉네임으로 속이는 거 잘 성공했어요. 잘 성공했어요. 작전 성공했어요. 왼손잡이 작전 잘 성공했고. 올라. 변두리니 스매싱으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앞사람 전혀 찬스를 만들어준다라고 흔들어주는 생각하고, 게 일단 그렇죠. 첫 번째죠. 그렇게 생각하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면 스매싱에 김민턴! 변두리! 변두리! 김민턴! 김민턴! 자, 지금 그 오른손잡이님이 전위에서 센스 있는 플레이와 더불어서 잘한 플레이 몇 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네. 수비도 지금 자신감 있게 하고 있거든요. 백민턴 변두리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 끊어줘야 돼요. 흐름을 끊어야 돼. 아, 해설자분들이 끊어줘야 된다니까 내가 끊어야 된다는 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좋아요. 리시브의 최고죠. 가운데로 빼기. 지금부터는 한 점 한 점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실수하면 안 되고. 나이스. 지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드롭을 했을 때는 라켓을 네트 정도의 높이로 맞춘 다음에 헤어핀을 봉쇄해야 되는데 라켓을 너무 높게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변두리! 김민턴! 김민턴! 바로 돌리고 김민턴! 변두리! 928년님하고 오른손잡이님이 네. 수비가 좋네요. 수비. 지금 그리고 백민턴님이 전위에서 조금 그 스윙이 커지고 있어요. 스윙이 커지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스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백민턴님이 실수했을 때 변두리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민턴 트립은 두 분의 불화로 끝나지 않을까. 변두리님 표정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카메라 클로즈 꼭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력 28년님 좋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지난주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가 마지막 한가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지었던 사람이다. 나한테 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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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어가네요. 자, 자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23대 욕심만 많아지네요. 24잖아요. 23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경기가 많이 기울었어요. 기울었죠. 이 정도 경기였을 때는 그냥 점수를 잊어버리고 그냥 한 점 한 점 이 한 점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플레이하시면 좋아요. 김민턴! 아, 지금 오른손잡이님이 올리지 말고 지금 오른손잡이님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인생 경기 하시는 것 같은데. 와, 매치 포인트. 아마
이 두 팀은 다음 주에 진작한 경기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경기 되게 좋아요. 변두리 스매시! 오, 굉장히 변두리님이 스매싱이 세네요. 오, 엄청 셌어요 방금. 하지만 지금 이미 경기는 많이 기울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 경기의 끝은?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빅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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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두리! 와, 좋아. 제 생각에는 우리 구력 28년님이 방송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능으로 뭔가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한 23점까지 잡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림상으로는 구력 28년님이 저 웃음 예, 예능감이 있어요. 여기서 다큐로 끝내지 않겠죠? 아, 이건 이 와 다큐로 끝내고 있어요. 이번 변두리가 다큐로 끝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접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는 25대 16으로 구력 28년님과 오른손잡이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 주와 동일하게 후반부 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나 후반부에서 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네요. 저번 경기도 그렇고 파워나 뭐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의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밀리진 않는 것 같은데 좀... 네. 아,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이거 왜냐면 제가 제일 그거예요. 애매한 이슈죠 제가. 저번 대회 때 몸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내가 쉽게 누르고 먹고 막 했는데 오늘 수비력이 때리기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저번에 왜 지신 거예요 저한테? 이해가 못했어요. 아 그래? 네. 잘하셨던데. 그때보다 마음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접었기 아, 때문에 편하게 그냥 네네네. 편하게. 어차피 진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막 쫄리니까 괜히 때가 더 당황해가지고 실수도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이기려고 막 했다가 갑자기 점수가 안 나오고 막 수비 너무 좋고 하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미노리젠 1인당 요거 이 종류 두 개면 거의 7만 원 상당의 아미노리젠 그 다음에 같이 아미노리젠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회복하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고 신발 탈취제 슈에이트라는 네. 기업에서 네, 협찬해 주셨는데 이거 운동 끝나셨으니까 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네,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슈에이트 요거 하나랑 아미노리젠 요 두 팩 있잖아요. 요 밑에다 응원 댓글이나 저희 뭐 칭찬 댓글 아니면 뭐 평가도 괜찮으시고 상관없습니다. 좋은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아미노리젠 두 팩 두 분께 보내드리고요. 탈취제 한 분에게 총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바바바바 마켓 증정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2주 연속 뺏겼네. 다음 주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지 아니면 배트에서 진짜 우리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 쉽지 않습니다 이 팀. 생각보다 잘하고 생각보다라는 말이 거슬리네요 진짜. 아 너무 크셨다 진짜. 아 정말 그 못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컨디션이 좋았던 거고 그래서 컨디션 좋게 오시면 재밌는 게임 하실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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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